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럭키맨입니다. 영상 시청 후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아 자동차 브리사. 기아 브리사는 기아 자동차가 그동안의 노하우 축적을 통해 갖고 있던 자동차 기술로 만들어진 기아 자동차 최초의 후륜구동 승용차이자 소하리 공장의 첫 번째 양산 차종입니다. 1973년 8월에 적재량 500kg의 픽업트럭이 먼저 출시되었고, 1974년 10월에 세단이 출시되었습니다. 차명인 브리사는 스페인어로 영어로는 브리즈 즉 해안에 부는 바람이나 산들바람을 뜻하며 S천은 소하리 공장과 배기량 1000cc라는 뜻입니다. 마스다 패밀리아 3세대를 베이스로 하였으나 국산화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출시 직후에 큰 인기를 얻어 점차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이후 포니의 등장으로 타격을 받았고 포니에 대항하기 위해 1977년 1월 브리사2 1978년 6월에 스테이션 웨건을 근간으로 한 K303을 선보였습니다. 브리사2와 K303은 마스다 그랜드 패밀리아를 베이스로 제작되었으며 당시 소형차로서는 대배기량이던 1300cc TC형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브리사에도 1300cc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이후 228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로 의해서 브리사는 1981년 12월에 후속 차종 없이 강제로 단종되었습니다. 브리사는 현재 노후화로 인해 보기가 상당히 힘든 차종이 되었습니다. 브리샤의 제원 소개를 하면 전장은 3875mm이고 K303은 3970mm, 웨건은 3995mm, 브리사2는 4075mm입니다. 전폭은 1540mm이고 K303과 웨건, 브리사2는 1595mm입니다. 전고는 1399mm이고 K303과 브리사2는 1380mm, 웨건은 1405mm입니다. 축건은 2260mm이고 K303과 웨건, 브리사2는 2310mm입니다. 승차 정원은 픽업형은 2명, 세단형은 5명입니다. 기아 자동차 브리사는 TVN의 드라마인 응답하라 1988에서는 2화에서 과거 회상 때 픽업 트럭이 소독차로 잠시 등장했으며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주인공 만섭이 모는 택시로 등장하였습니다. 단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브리사로는 촬영용 카메라를 지탱할 수 없어서 일본에서 마스다 패밀리아를 공수한 후 개조하여 소품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해당 개조 차량은 영화 1987에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기아 자동차 브리샤 소개였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럭키맨입니다. 영상 시청 후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